아이들은 뭔가가 잘못되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있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혼날까 봐 말을 안 하는 게 있고, 근데 그 아이가 보호받지 못하잖아요. 어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어른이 되냐? 지식, 그리고 체격, 사회적 위치. 그렇지만 마음은 어린아이로 멈춰져 있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우리 결혼하신 여성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랑 살아보니까 남편이 나이가 먹을수록 어른이 되던가요? 애가 되던가요? 애가 되죠? 인자해지던가요? 잘 삐지던가요? 잘 삐지죠? 삐지면 대화로 풀려고 하던가요? 지 동굴로 기어 들어가던가요? 동굴로 들어가죠? 그러면 여자는 비난을 한다고요. 아우, 왜 저런, 왜 저래? 나이가 몇인데? 그러면 남자는 그 비난에 더 깊숙이 들어가 버려요. 도대체 남자들은 왜 나이가 먹어서 어른이 되지 못하고 애가 되고 잘 삐지는 걸까요? 저도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자분들을 만나면서 왜 삐지게 됐나. 그리고 저는 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요. 남자가 어렸을 적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을 좀 했으면 남자는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상대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잘 삐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의 40대 중후반, 50대, 60대, 70대의 남자들은 대부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 할 걸 했죠. 그리고 자기가 맞는 걸 자꾸 해봐야 아는데 안 해본 거죠. 그리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거죠. 저는요, 한번 마음의 병이 왔거든요. 마음의 병이 올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요. 얘기하면 좋대요. 나 힘들다고. 근데 누가 얘기를 못하냐면 첫 번째, 자존심 센 사람. 자기 이미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 남한테 피해주기 싫어하는 사람. 저는 그 두 가지 다더라고요. 남한테 피해주기도 싫고, 그리고 자존심도 세고. 저는 제 이미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뭐 소통 강의 이런 거 하는 강사인데 우울증이면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아, 하기 싫어. 그러다가 견디다 몸에 증상이 와서 찾아갔어요, 병원에. 그래서 딱 갔는데, 어디가 안 좋으셔서 오셨어요?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어디가 안 좋으세요? 갈까? 아, 이게 심장이 이런 식으로 쪼이고요. 저녁에 잠을 못 잔 지 한 3, 4일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젊은 사람도 많이 힘듭니다.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심장이 쪼인다! 그러시더니, 다른 증상은 없어요? 다른 증상이요? 다른 증상. 목숨이 두 개면, 하나는 아직 애가 어려서 남아있어야 될 것 같고, 하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죽고 싶다! 선생님,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을 먼저 어떻게 하고 나서 제가 죽는 걸로. 선생님, 지금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 다시 써주십시오, 선생님. 이 얘기가 여기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저 다른 병원에 가서 처음부터 이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도 나름 책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런 마음의 병을 이기려면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허리띠를 해요.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허리띠예요. 저 여러분의 시선이 저의 얼굴 말고 허리에 계속 온다는 걸 많이 봤어요. 물론 여러분 눈에 보기엔 밧줄처럼 보이겠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하나씩 찾으면서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 제가 좋아하는 것도 알아냈어요. 저는 과일을 맺는 과일나무를 제가 재배하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저는 포도를 좀 해요. 강의가 주업이니까 많이는 못해요. 그냥 남양주 쪽에 한 7만 평?
텃밭, 텃밭, 텃밭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뭐 노는 땅 뭐 이렇게 뭐 그냥 뭐 하는 거죠. 뭐. 전 한구루가 있어요. 한구루. 가평 강연 가다가 길거리 농원에서 포도를 팔더라고요. 나무를. 포도나무 파는 걸 처음 봤어요. 근데 열매가 맺혀져 있더라고요. 근데 7년 동안 열매가 나요. 그래서 아침마다 사진으로 담아보거든요. 근데 그게 제 마음을 치료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최근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라고 하시는 여성분 한 분, 남성분 한 분. 우리 가장 먼저 손 드셨으니까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좀 힘드셨는지. 남자분 먼저 하고 할까요? 조금만 진정되시고 나서? 그래, 그래 우리 네, 남성분. 저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자라서 이제 그런 거 다시 되돌려주자 해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여름방학 때 사회복지 실습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여서 거기 계셨던 이제 제일 높으신 분이 나중에 평가 때 너는 이제 사회복지 실습을 실패했다 라는 말을 이제 직설적으로 바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진로를 생각했던 건데 난 실패한 사람이구나. 거기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여성분 괜찮으시겠어요? 네. 어떤 게 좀 마음이 힘드셔서 눈물이 그렇게 나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좀 내성적이고 그 부모님 관계도 안 좋고 심지어는 이제 저도 사람 관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일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람 관계 때문에 최근에 그만두고 너무 힘드니까 자살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오늘 여기는 누구랑 오셨어요? 혼자 오셨어요? 아니면 혼자? 신청해서?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은 아직까지 선생님 힘이 분명히 있으신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힘이 없으면 그 신청 못 하거든요. 사람이 여기에 온 것은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저 최근에 정말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좀 이름 들으면 다 아실 레스토랑인데 식사를 하다가 너무나 감동적인 문구를 본 거예요. 벽에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사랑이어라. 그 밑에 레스토랑 상호 병천순대라고 써져있어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사람의 몸이 잘 이동하지 않고 사람은 잘 변하지 않거든요. 사람은 마치 구름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힘으로 옮길 수 없고 칼로도 옮길 수가 없어요. 오직 구름을 움직이는 것은 바람이죠. 근데 그 바람이 인간에게는 사랑인데 즉 무슨 사랑이냐면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 그리고 내 안에 아직 삶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쩌다 어른 이거 신청한 거예요. 그 신청했다고 다 되지 않거든요. 아직 삶이 잠이 선생님을 포기하지 않은 거라고 받아들여도 돼요. 최근에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연주를 했어요. 드보르작의 신세계로부터. 체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향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하는 것도 신세계로 들어가려는 거고 어두운 내 삶, 내 어두운 주변 과거에서 내가 또 새로운 세계로 가는 건데 이게 되게 두려워요. 네. 저는 배우가 너무 하고 싶은데 뭐가 제일 두렵냐면 제가 연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게 그 경험을 기회를 얻어야 되는데 이걸 어디 가서 얻어야 될지 그리고 자꾸 뭐 겨우겨우 해서 찍었는데 편집되고 두렵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우리는 그런 자기의 신세계를 앞두고 있거든요. 제대하려고 하는 사람은 신세계로 들어가는 거고, 이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신세계로 들어가려는 거고,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도 신세계로 들어가려는 거고, 뭔가 우리는 삶이 죽을 때까지 계속 신세계로 들어가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세계에 아주 유명한 음악이 이거예요.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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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란. 영화 어디서 나오죠? 조스. 조스에서. 뭐가 등장하기 전에 이 음악이 나올까요? 상어. 그렇죠. 한 번에 나를 토막내버릴 것 같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말한 건 그거예요. 마치 조스처럼 선생님의 영혼을 토막내버린 것 같아요. 야, 넌 안 돼. 야, 내가 이거 하루 이틀 하냐? 너 같은 애가 사회복지사가 되면 안 된다고. 넌 너나 복지해. 그러면 막 심장이 다 찢어지는 것 같다. 나 이것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정말 살아야 되나? 내가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스티븐 스필버그는 신세계로 들어가는 두려움을 그렇게 조수가 나오기 전에 쓴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연결된 음악이 중요해요. 딴딴딴딴따란 딴딴딴따단. 여기에서 여러분 느껴지는 느낌은 뭐예요? 경쾌함, 활기참, 기대, 설레임, 환희. 삶이 두렵거든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두려우니까 연주 그만하면 내 음악은 두려운 음악으로 딱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계속 연주하시면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어요. 사람은 두 번 착각한대요. 잘 나갈 때 계속 잘 나갈 거야. 두 번째, 힘들어질 때 계속 힘들어질 거야. 둘 다 착각이래요. 그러니까 요즘 잘 나가면 감사하게 잘 누리고, 그리고 요즘 우리가 좀 못 나간다면 이것도 지나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성분들 막 예전에 몸매 장난 아니었다가 지금 장난꾸러기 되고 막 개구쟁이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그냥 장난을 그냥 엄청 쳐 그냥. 잘 나간다고 너무 거만할 거 없고, 요즘 좀 장난쳤다고 너무 슬픔에 빠지지 마세요. 삶은 계속 신세계로 들어갈 건데 우리가 그 연주를 멈추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딸아이가 7살이 됐고요. 그다음에 쌍둥이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딸이 잘 안 가져져서 병원에서 낳은 아이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모든 아이가 그렇겠지만 더 사랑을 해줬어요. 되게 어렵게 낳은 아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하나면 너무 외롭다고 이제 병원에서 또 시술을 했는데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쌍둥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때 사랑을 받았던 첫째 아이가 느끼는 마음을 심리학에서는 보위를 빼앗긴 왕의 슬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연예인이라는 직업, 뭐 배우, 가수 모든 것들이 정말 막 잘 나가잖아요. 정말 잘 나가 본 사람이 이게 참 마음 관리가 쉽지 않거든요. 저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공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열등감이 없었어요, 학생들끼리. 왜냐하면 나 40등이고 제 1등이지만 뭐 나 마음먹으면 두 달 안에 잡아. 죄송한, 나 마음먹으면 너 두 달 안에 잡는다고. 기다린다. 근데 나 지금 마음을 안 먹는 거야, 지금. 나 그냥 마음 안 먹고 졸업할 건데 나 너 마음 먹으면 두 달 안에 잡는다. 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열등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경희대 성악과에 25세 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대학생이 돼서 열등감이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근데 서울대학생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서울대 피아노도 잘 치시고 노래도 잘 하시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노래를 머리로 하나? 나 진짜. 아니, 노래를 머리로 하나고. 필이야. 필링. 그리고는 이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인정이 안 되고
나보다 못하면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남에 대한 인정하지 못함과 무시가 아니라 제 스스로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공고를 나와서 음대를 25세에 들어가니까 이제 동기들은 예고 출신인 거예요. 저는 공고. 친구들은 피아노 치다 왔고 저는 납세마다 왔고. 그러니까 기초 실력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애들은 다 악보도 어려운 거 쳐요. 막 이렇게 옆에 막 영어 써진 거 막 모짜르지 막 이런 거 막. 저는 바이엘 쳤어요. 바이엘. 초등학교 1학년이 치는 거 있어요. 표지에 영어 없고 너구리하고 다람쥐하고 8분음표를 들고 미끄럼틀에서 이렇게 내려. 너구리하고 다람쥐하고 둘이 친구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인상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동기 애들한테 별로 기죽기가 싫더라고요. 군복 입고 다녔어요. 3년 동안. 동기 애들이 오빠는 언제 제대하냐고 맨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열등감이 그게 제대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나를 인정 못하니까, 내가 나를 존중 못하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내가 인정을 못하겠고 나보다 못하면 되게 무시가 되더라고요. 너무 잘 될 때 막 그 생각 들 수 있죠. 어때요? 항상 있죠. 신인 때 아, 저 선배처럼 되면은 나는 성공한 거겠다 싶어서 그 선배처럼 되면 잘한 사람 위에 더 잘한 사람이 있고 더 잘한 사람 위에는 막 더 잘한 사람이 있고 그 위에 가면은 미친 사람들이 있고 막 이거는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프로그램 막 불러주다가 또 안 불러줄 때도 있잖아요. 네, 있죠, 있죠. 여배우분들은 보통 아름답고 날씬하고 되게 예쁠 때에 대한 사람들이 그게 좀 있잖아요. 근데 나이를 들어가는 것에 대한 거는 여배우분들은 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10대와 20대, 30대의 아름다움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업이든 그 본인의 마음을 가장 컨트롤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생각나요. 나는 나이 먹은 지금 내가 젊은 너희를 부러워하지는 않는다. 나는 나이를 먹어봤다. 젊어도 봤고. 넌 나이 안 먹어봤잖냐. 그래서 나도 저렇게 나이가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바로 보위를 빼앗긴 왕의 슬픔인 거예요. 전에 잘 나갔었는데 못 나갈 때가 오거든요. 아버지들 현역에서 엄청 잘 됐는데 은퇴하면 어느 날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배우도 내가 정말 이 작품 저 작품 잘 됐는데 안 돼 봐요. 내가 되게 사랑받고 잘 나갔고 내가 되게 자존심이 셌는데 어느 날 내가 그렇게 사랑을 못 받게 되거나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되거나. 그러니까 아이가 이상 행동을 하더라고요. 유치원에 데려다 줬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빠, 저 실내화 갈아 신을 때 가지 말고 거기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 여기서 보고 있을게. 빨리 갈아 신어. 그랬더니 얘가 저를 보면서 5분 동안 실내화를 갈아 신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빠, 저 2층 교실로 올라갈 때 거기에 서서 손 흔들어요. 근데 다른 집 애들은 다 그냥 실내화 갈아 신고 가는데 얘만 그러는 거예요. 이 광경을 7분 동안 지켜보던 선생님이 친절하시지만 짜증난다는 말투로 아버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얼른 들어가. 아빠 이따 온다고 그러잖아. 그랬더니 얘가 선생님한테 연행되듯이 끌려가면서 계속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시간이 천천히 가면서 아이의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전에 어머니가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창호가, 너 너희 딸 귀엽지? 엄마도 너 그렇게 키웠어잉? 그런데 유치원 앞에서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이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제 또래에 비해서 적응을 잘 못했거든요. 초등학교도 일찍 들어가서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남들 대학 갈 때 저는 대학을 계속 못 가고 그리고 공고는 제가 원해서 간 게 아니고 전 인문계를 가고 싶었는데 성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 인문계 시험 보면 떨어질 확률 반, 붙을 확률 반이야. 어떡할래?
또 자존심을 세가지고 또 선생님한테 진흙 두르기 싫더라고요. 선생님! 용의 꼬리가 되느니 뱀의 머리가 되겠습니다. 공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공고 갔는데 뱀의 꼬리가 또 되고. 학교 환경이 그때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저는 동급생한테 늘 돈을 뺏겼어요. 저는 그게 되게 수치스럽더라고요. 동급생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우가 500원만 꽂으라. 꽂았죠. 만약에 그 친구가 이 방송을 본다면 돈 갚았으면 좋겠어요. 형편이 좀 풀렸다면 이제 좀 갚아라 500원. 뭔가 해보겠다고 25세 음악대학 들어갔는데 또 예고 나온 애들한테 또 잘 안 되고. 그리고는 또 노래하던 애가 강의하겠다고 하는데 뭐 처음부터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 유치원 앞에서 제가 제 또래 애들이 보통 하는 것들을 적응 못하는 게 순간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아, 엄마가 나를 이럴 때마다 이 눈빛으로 쳐다봤구나. 그러면서 되게 창피하게 유치원 앞인데 제가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칼보다 날카로운 단어가 제 심장을 베고 가더라고요. 한자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좌 이체. 엄마에게 돈을 보내야 되겠다. 나를 이렇게 수십 년 보셨던 그분에게 갑자기 사랑한다고 하면 걱정하실 테고 조용히 송금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뭔가 요즘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헤어졌을 수 있고 사업이 또 망했을 수도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그런 눈으로 본다라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워싱턴하고 뉴욕에 이제 교민 강연을 갔는데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살아보시니 미국이 좋으시냐 한국이 좋으시냐. 60%의 교민은 한국이 좋은데 40%는 미국 최고래요. 저는 미국이 좋다는 분들의 특징을 알아냈어요. 영어를 잘해요. 지금 무슨 말이냐? 사람은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들과 사이좋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자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여자와 함께 살면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고통이 시작될 거예요. 남자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여성은요, 혼자 사는 게 훨씬 나아요. 아이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는 아이를 낳을수록 매우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돼요. 상대방의 언어, 삶의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사이가 좋더라고요. 그게 남자든, 그 직업과든, 아니면 삶과든. 그래서 전 오늘은 인간의 언어, 삶의 언어, 그리고 나도 모르는 나의 언어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두 다 잘 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잘 산다는 걸 보통 부자를 잘 산다고 한대요. 근데 부자의 뜻은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지 잘 산다는 뜻은 아니래요. 그리고 잘 산다는 뜻은 사이가 좋다는 뜻이래요. 대한민국에 실제로 부부 사이가 좋은 집이 있다고 합니다. 뭐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죠. 결혼하신 분 한 번만 손들어 주세요. 했던 분도 포함해서 손들어 주세요. 아니 번쩍 들어줘 보세요. 자 내리시고요. 그럼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결혼한 지 5년이 넘었고 지금도 내 아내나 남편과 남녀로서의 사이가 좋은 편이다 라는 분 솔직하게 손 한번 다시 들어주세요. 자, 경매가 아니니까 옆 사람을 찾아보세요. 왜 내 집이 사이좋은 걸 옆집 여자를 보고 손을 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성대현 씨는 네. 이제 결혼하신 지는요? 저는 이제 한 어디 보자. 10년 됐습니다. 네, 어디 보자? 네, 10년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이가 좋으신 편이죠? 네네. 연애도 10년 넘게 하고 결혼 생활도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내 되시는 분이 우리 성대현 씨를 부를 때 호칭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요즘요?
변했어요? 요즘, 변했어요? 요즘, 요즘. 요즘은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여보, 뭐 밥 먹어요? 이게 아니고 밥 먹어. 그럼 요즘에 호칭은 별로 없는 거 호칭이 거의 없어지는 거 같아요. 좋아요. 네. 김한석 씨도 손 드셨는데 네. 아내 되시는 분이 어떻게 호칭하실까요? 한석 씨. 와, 아니면 멋있다. 여보. 한석 씨 여보. 저 다시 하면 안 될까요? 아니, 됐어요. 저는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대한민국에 부부 사이가 좋은 집이 한 10% 정도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주로 부부 사이가 좋은 분들은 누구 씨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직접 부릅니다. 시간이 20년, 30년이 지나도 뭐 한석 씨라고 하죠. 그리고 뭐 자기야, 그 누구 아빠, 그리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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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도 있어요. 오빠, 오빠라고 하시죠, 오빠. 그리고 이제 천생연분인 분들이 있습니다. 극소수의 네. 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의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분. 그런 분들은 아예 그런 호칭을 쓰지 않아요. 애칭을 사용합니다. 아~ 미국식으로 하면 뭐죠? 설마 허니? 허니, 베이비, 그리고 달링이라고 하죠. 요즘은 미국에서 허니라고도 안 하고 스윗 허니라고 하더라고요. 오, 달달해. 네. 느낌 딱 오잖아요. 느낌 와요. 그렇죠. 근데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님은 60년 사셨어요, 올해. 어머니는 아버지의 애칭으로 그 인간이라는 단어를. 인간아. 인간아. 감동적이죠. 와, 확 와닿습니다. 가슴 뜨겁죠? 와, 휴머니 인간. 인간. 어머니는 최근에 다른 애칭을 쓰고 계세요. 그 말종이라는 애칭을 쓰고 계세요. 자,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인간 말종. 인간 말종. 인간 말종. 어머니, 아버지는 그런 사이인데도 60년을 사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연결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헤어지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네. 부부는 그래도 오래 이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오래 지속될수록 관계가 좋기가 쉽지가 않대요. 여러분 지금 그 남편이나 남자친구 그 어파하고 그 우리가 헤어질 때 무슨 차이라고 하죠? 성격 차이. 성격 차이. 네. 자, 그래서 지금 어파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새 어파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 어파는 그 예전에 있었던 남자랑 비슷할 것 같아요? 엄청 다를 것 같아요? 비슷하겠죠. 비슷하죠.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전문 용어로 도찐, 개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오빠가 그 오빠다. 아, 고급스럽다. 물론 오차 범위는 있어요. 아, 이 사람을 만나니 아, 전과 다르구나. 있어요, 분명히. 5%, 10% 있습니다. 아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나도 혼자만의 있는 시간을 좀 즐기고 아내도 아내 나름대로의 어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향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 그런 게 너무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정글에 대한 강연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세상이 정글 같아요. 이제 상처를 받으면 동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간대요. 실제 동물들은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요. 그래야 호흡이 골라져서 치료가 된대요. 그럼 이때 이제 아내 되시는 분들이 내버려 두시면 되는데 어디서 새꼬챙이를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나와 이 새끼야 야 야 나와 대화하자고 야 나와 그럼 이제 그 동물이 이렇게 하면서 더 깊숙하게 들어간다고요. 그럼 또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더 긴 새꼬챙이를 찾아와가지고 야 나와 나를 무시해 네가 지금 그리고는 이제 더 찔러대면은 이제 이 상처받은 동물은 더 깊숙하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나중에는 어두움에 길들여져서 빛이 부담스러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신 여성분들이나 교제 중인 여성분들이 계시다면 특별히 그 남자가 자기의 마음의 아픔을 어디에 얘기 잘 못하는 남자라면 자기 혼자 가만히 쉬고자 하는 공간이 필요할 거다. 그리고 그건 나를 외면한 게 아니다.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 들어간 거니. 그럼 그냥 내버려 두셔라.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실 수 있으면 여성들이 이제 내버려 두실 거예요, 조금. 여성분들 좀 이해가 되시죠? 안 되시네요. 안 되시네요. 여러분, 지금 결혼하신 여성분들 지금 남편과 계속 살 계획이 있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남자의 언어를 한번 소개해 보겠고요. 그리고 왜 학교 다닐 때 놀던 여성들이 시집은 잘 간다고 할까요? 시하네. 그렇죠? 너무 잘 가. 그렇죠? 네. 저 너무 잘 간다는 걸 너무 세속적으로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남편분이 경제력이 매우 좋아요. 두 번째, 남편과 너무나 사랑하는 사이예요. 맞아, 맞아.
그리고 그 여성분은 이제 놀지 않아요. 어, 그래 맞아. 깜짝같이 속아. 교회 권사님이 되셨어요. 교회 권사님이 되셨어요. 회개. 모든 어두움은 회개했어요. 맞아 맞아. 근데 많이 놀아봐서 원이 없어요. 맞아 맞아. 네? 그리고 오빠도 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이 오빠 만나보고 저 오빠 이제 만날 오빠는 주님밖에 계시지 않아. 맞아. 그리고 항상 감사해요. 맞아. 이걸 자족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어떤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행복한지 알아냈어요. 원이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놀아봤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뭐에 반응하고 뭐에 집중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하는 걸 해봤어요. 사람이 별로 원이 없는 거예요. 작은 거에서도 감사하고. 근데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한으로 바뀌어요. 원과 한의 합성어가 뭐예요? 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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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를 떠돌아요? 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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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서워. 네, 현대사회 구천이 어디예요? 백화점. 백화점 떠돌아, 이렇게 딱. 안 사, 안 사. 그냥 떠돌아. 백화점 대고 떠돌아, 이렇게 딱. 안 사, 안 사. 그냥 떠돌아. 안 사. 안 사. 그냥 떠돌아. 떠돌아봤지, 맞잖아. 그렇지. 네? 어, 나 많이 봤어. 구천에 떠도는 사람들. 어, 어떡해.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자기가 해야 할 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나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이 사람은. 이게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안 돼. 이 회사가 나 없으면 안 된다고 해요. 나 없으니 안 되던가요? 더 잘 돼. 더 잘 돼. 더 잘 돼. 축제 분위기. 아나운서들 회식했단 말이에요. 어, 눈물이 나네요. 자, 이 사실을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 나만 몰라. 나만 몰라. 나만 몰라. 그리고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말은 이거예요. 당신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지. 맞아. 근데 어느 날 당신이 없어도 잘 돼. 그러니까 좀 마음이 섭섭해요. 알고 봤더니 이걸 정서적 허기라고 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내 정서가 뭔가 원하는 게 채워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목마르거나 화가 나 있거나 기분이 안 좋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는데 배가 고프다고 느끼거나 물건이 나는 없다라고 느끼는 거래요. 엄청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나고 스트레스 받고 뭔가 욕구가 불만일 때 어떤 음식이 땡기세요? 매운 거. 맵고 짜고 당고. 보세요. 자극적. 우리는 배운 적이 없지만 다 똑같다고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매운 거 먹어라 누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매운 거, 막 얼큰한 거, 그리고 막 짠 거. 근데 음식과 이게 한 파트가 있고 또 한 파트는 뭐냐면 물건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난 물건이 없어. 사실은 정확하게 말해선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는 거래요. 즉, 자족하는 물건이 없는 거지 물건이 없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오늘 여기 스튜디오에 오시려고 옷장을 열어봤어요. 가을이 되기 시작했죠. 아, 옷이 없어. 입을 만한 옷이? 없어. 없어. 오늘 신청하고 안 온 분은 옷이 없기 때문에 못 온 거예요. 들만한 백이 있던가요? 여성분들? 없어, 없어. 없어. 이때까지 봉지 들고 다녔어, 봉지. 봉지에 매직으로 브랜드 써가지고 너무 창피해. 난 무서워요. 아무것도 없어, 진짜. 근데 작년, 재작년에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샀죠. 사셨죠. 근데 올해 들만한 게? 없어. 없죠. 어쩌면 이건 정말로 물건이 없는 게 아닐 거예요. 내 마음의 원을 내가 모르는 걸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의 원을 아는 사람들이요, 나타나는 특징이 있대요. 즉, 건강한 사람. 건강은 굳세다 건, 편안하다 강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내면 세계가 건강한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대요. 첫 번째, 계절의 변화를 알기 시작한대요. 지금 이제 급격하게 가을이 됐죠? 네. 그러면 이제 가을이 되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이게 지금 완전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인데? 네. 이러는 분이 있어요. 있어, 맞아. 여러분이 최근에 그런 느낌을 느끼셨거나 멘트를 하셨다면 여러분은 건강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관계 맺기를 좋아하실 거예요. 네. 했어요. 했지. 나도 네. 했어. 자, 그런 거 한번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유독 네. 추웠어, 아침에. 자, 내리시고요. 유독 너무 더웠다. 그러니까. 지금 손 드신 분들은 다 표정이 이래요. 손 안 든 분들 어떤지 아세요? 내면 세계가 건강할수록 감수성이 좋고 계절의 변화를 인지하고 인식한대요. 더 좋은 사람은 그걸 코멘트하고. 그런데 내면의 건강을 잃으면 계절의 변화를 두 개를 알아낸대요. 덥다, 춥다. 꽃은 언제 아름답냐면요. 당신 안에 꽃이 있을 때래요. 그래서 사람은 꽃밭으로 가면 자기 안에 꽃을 발견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건강해지면 자연을 보지만 자연에 자꾸 가다 보면 건강해지실 수도 있대요.
그리고 나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요, 되게 많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미리 염려를 갖다가 써요. 염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몸과 마음이 한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몸은 여기 있고 정신이 과거나 미래로 돌아다닌다는 뜻이래요. 근데 불안은 계속 찾아오거든요. 왜 이게 자연에 가서 좋은 산책을 할 때 없어지나 봤더니, 산책을 할 때는 산책이 좋으면 몸과 마음이 여기에 있게 되더래요. 여러분 만약에 강연이 재미있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근데 강연이 재미가 없기 시작하면 자꾸 시계를 보면서 전철만 끊겨와. 차도 없는데 씨. 완전 짜증나 씨. 그러니까 사람은 좋으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좋지 않으면 정신이 어디 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자꾸 해보시면 마음이 여기로 돌아오실 거예요. 근데 마음에도 길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길로 가시는 거죠. 마음의 길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잘하셨던 것처럼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요, 여기에서 잘 자라던 나무를 새 땅에 옮기잖아요. 네 배의 악력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전에 있던 잔가지들을 다 잘랐기 때문에 지금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나무 수액 맞으면 됩니다. 그게 이런 어떤 강연이 될 수도 있고, 책이 될 수도 있고, 종교가 될 수도 있고, 또 가족의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나에 대한 돌봄이 될 수도 있고, 혹시 이직을 하셨거나 그리고 뭔가 새로운 땅에서 새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네 배 힘들다는 걸 인정하면 우리의 힘듦이 조금 이렇게 좀 다독거려질 겁니다. 그리고는 좋은 거 드십시오. 강연도 들으시고 여러분이 뭔가 고개를 끄덕거릴 만한 순간이 되면 여러분에게 에너지가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힘이 되는 순간입니다. 사람이 깨달음과 감동에 이를 때 무의식으로 고개를 흔들거린대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거릴 만한 사람이나 그런 단체하고 만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Can you tell me how we got in this situation? I can't see. 그리고 사람은 마음이 건강해지기 시작하면은요, 콧노래를 자기도 모르게 부르기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화날 때 노래 나오진 않죠? 네? 막 염려가 있을 때 노래 나오진 않잖아요. 최근에 콧노래를 하신 적 있으시면 여러분 건강하신 거예요. 주변에 그런 분들 있죠? 되게 소울 있게 노래하시는 분들. 네? 막 완전 소울 있게 막 내 나이가 네? 막 이런 개보 없는 춤 춰가면서 네?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영혼 맑은 분들이에요. 진짜 그런 분들하고 친구 먹으세요. 사람은 같이 지내다 보면 물들거든요. 제가 보기에 교육보다 더 센 거는 물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강연 프로그램 자주 보시잖아요.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받아 적거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결코 다시 보지 않을 거예요. 그냥 자기 위로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위로. 네? 지금 뭘 받아줘요? 혼자 뭘 받아줬냐고요? 네? 지금 뭘 쓴 거예요, 도대체? 네? 제가 지금까지 강연한 내용 중에 쓸 게 뭐가 있어요? 뭘 안 써도 되고, 제가 보기에 사람은요, 좋으면 복제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RF를 아이들이 좋아하면 그 사람들이 입는 옷 자기가 따라 입으려고 하잖아요. 맞아. 진짜 적절한 표현이다. 그걸 누가 공부해요? 누가 RF를 공부해야 하냐고요. 좋으면은 그 사람 흉내내는 거죠. 네. 여러분 최고의 강한 교육은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 하고 정기적으로 가까이 하고 어우러지고 같이 놀다 보면 어느새 저희가 변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인간은 유머 감각이 저절로 생겨났대요. 저는 이제 개그를 또 전공하지도 않고 또 개그맨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좀 저도 모르게 어머니한테 받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하고 60년을 사셨는데 어머니는 아버지 때문에 좀 힘든 삶을 많이 사셨어요. 아버지가 청각장애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잘 몰라요. 아버지랑 대화를 해본 적이 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노동 일을 하셨는데 겨울에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림을 하셨어요. 못 만든 남자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동 일로 버신 돈을 사회 환원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100% 환원을 하셨어요.
나와서 이제 무소유를 이루셨죠. 이야. 그리고 집에 오셔서 어머니하고 그 UFC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다음날 파트라슈가 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되게 밝은 척을 많이 했어요. 우리 집안이 엄마하고 아빠가 사이 안 좋다는 것을 별로 티내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밖에서는 엄청 막 까불었어요. 가면을 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다행히 어머니한테 큰 유산을 받았어요. 어머니는 뭐 신앙도 없고 어머니는 술도 안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너무 힘든 거를 어머니는 오직 이 말로 이걸 반전하면서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 아버지 뭐 아퍼? 어떠셔? 항상 아퍼. 느그예비는 항상 아퍼. 개미가 지나가도 아픈 놈이다. 그리고 엄마 나 강의하다가 뭐 홍삼을 좀 받았네. 아버지 드려. 엄마도 같이 잡수고. 그럼 보통 이제 엄마들은 야 뭐하러 그런 걸 보내니? 엄마 잘 먹을게. 뭐 이러잖아요. 장호가 이런 거 보내지 마. 느그예비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죽은 때 언능 안 뒤져버려. 보내지 마. 보내지 마. 보내지 마. 근데 그게 제가 이제 물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강의를 딱 하기 시작했는데 엄마처럼 상황을 바라보는 게 있더라고요. 유머라는 말의 뜻은 웃기다는 뜻이 아니래요. 휴먼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고요. 뜻은 흐르다, 예상치 못한 놀라움, 반전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진짜 유머의 힘은 가볍게 웃기는 것도 있지만 힘든 삶을 탁 틀어내는 힘. 그러니까 엄청 위대한 힘이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어떤 식으로라도 관계를 맺으려면요. 사실은 여성들은 남성의 언어, 즉 남성의 심리를 이해하면 상당히 유용해요. 남성의 언어를 제가 한번 지금 간단하게 소개해 볼게요. 남성은 웃기는 여성을 좋아할까요? 여성은 웃기고 유머러스한 그런 남성 좋아하죠. 네, 그렇죠. 근데 남성은 막 유머러스한 여성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싫어하더라고요. 아, 그게. 왜 그래? 좀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뻐도 웃기면은 이렇게 웃기는 해요. 아, 너무 재밌으세요. 아, 화가 나네. 그리고 아, 너무 재밌으세요. 대기권이 들어가는 게 아니네. 대기권 잘못 아니네, 아니야. 왜냐하면 보수적인 남성일수록요. 자기를 웃기는 여성을 좀 덜 선호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여성을 선호하나 봤더니 좀 웃어주는 여성을 선호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렇죠. 네. 여보, 너 매운탕 먹을까? 그러면 뭐 당신 좋아하면 먹지 뭐 이렇게 웃으면서 하면 기분이 완전 좋다고. 그리고 안 해줄 거면 이렇게 하세요. 여보, 이렇게 웃으면서 여보 오늘은 집에 있는 거 먹으면 안 될까? 다음에 꼭 할게. 기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죠. 예. 그럼 다음에 또 해달라고 할 때 여보 오늘은 집에 있는 거 먹으면 안 될까? 여보 오늘 내가 정말 미안해. 오늘은 재료가 없어서 오늘만 집에 있는 거 먹으면 안 될까? 계속 그렇게 여보 나중에 제사상에 올리면 안 될까? 여보 내가 살아 생전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은 여보 살아서는 집에 있는 거 그냥 먹고 당신이 죽으면 내가 진짜 정석껏 해가지고 제사상에 올릴게요 여보. 그렇게 덜 기분 나빠한다고요. 근데 거기에서 두 종류의 또 여성분이 있다고요. 딱 여보 뭐 매운탕 좀 먹으면 안 될까? 맨날 지가 좋아하는 거 먹으려고 시작해. 맞아. 말을 안 한다고 해도 막 말했어. 네. 날만 추워지면 매운탕이야 그냥. 돌아가신 시아버지도 그렇게 비린 걸 좋아하더라고. 저 집안이 생선을 많이 먹어. 그러면 이제 아 와이프하고는 좀 안 맞구나. 그렇구나. 맞아. 그리고 여성분들이 젊으실 때보다 나이가 드시고 나서 사람 웃기려고 하는 게 더 심해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요즘 갱년기 지나시고 나서 이제 분위기 이렇게 해야 집안이 분위기가 좋아질 줄 알고 뭐 여보 뭐 매운탕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매운탕 흐르르 흐르르 이게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남은 내 인생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는 거야. 진짜 남자는 웃기는 여성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개그우먼 분들한테 사석에서는 절대 웃기지 마세요. 사석에서는 그냥 엘레강스. 그리고 그냥 방송 나갈 때만 웃기시고 사석에서는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뭐 네네 이런 게 좋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우 동감합니다. 왜냐면 개그우먼들이 소개팅할 때 잘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왜냐면 직업병이라는 게 있어서 보통 남자들이 실물이 예쁘시네요. 이러면 다 뜯어고쳤어요. 이미 거기서 얘기 끝났어. 이미 얘기 끝났어. 그리고 표정도 아,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딱 될 거를 이 직업병이라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앞에서는 웃고 연락 안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머, 어쩜 그렇게 다음에 만나자고 철사까지 얘기해놓고 집에 가면 연락한다고 해놓고 집에 아직도 안 간 모양이에요. 집이 사장이라고 해놨고. 사장이라고 해놨고. 그러니까. 그거 봐요.
자, 웃어준다는 게 뭐냐면요. 박수 치는 거예요, 당신한테. 아, 당신 너무 대단하네요. 이게 바로 이태리 남자들이 전 세계 여성과 사랑에 아주 빨리 빠지는 이유예요. 어? 이태리 남성들은요, 여성들이 되게 이렇게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면 아벨라라고 해요. 아벨라? 아벨라. 당신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아벨라, 감탄. 근데 이제 제스처도 같이 한다고요. 어때? 아벨라. 모짜렐라.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뭐라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여러분이 막 이렇게 하시죠? 이거 지금 저한테 박수 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자존이 올라가요. 내 존재가 소중하다는 느낌. 내가 있어서 이분들이 좋구나. 이거는 비언어적 언어거든요. 이 비언어적 언어는 영혼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이러니까 제가 여성들 강연에서는요. 제 능력의 200%, 300%가 나와요. 보세요. 강의라는 게 제 능력이 뭐 다섯 개 있다 그러면은요. 오늘처럼 막 여러분이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작두를 타게 되는 거예요. 작두. 막 신이 들려가지고 막 내가 전에 모르던 말이 나오고 나도 그거 다시 받아 적어가지고 내 레퍼토리 삼고. 여러분 보겠어요? 보통 일상의 인정이 이런 거예요. 막 웃고 막 이렇게. 근데 여성스러움의 힘은 이렇게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웃는 건 거기다가 칭찬에다가 나는 여성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래요. 이게 근데 각도가 있대요.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봐드릴게요. 여러분이 하신 건 오바이트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본능적으로 이거 하실 줄 아는 여성은 여기 스냅을 쓰신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지금 여러분은 대부분 이렇게 하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대요. 오, 맞다. 이게 되게 여성스러운 거래요. 그리고요, 양 어깨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극도의 상대방에 대한 칭찬이래요. 아니, 여성, 남성을 하시면 안 돼요. 김한석씨 하시면은 지금 이게 좀 이렇게. 깜짝이야. 제가 형이지만 지금 순간 얘기하고 냈거든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남성, 아니면 남편과 좋은 관계를 원하신다면 한 번만 이 언어 해보세요. 자,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이래요. 여보, 나 오늘 뭐 방송 뭐 이런 거 봤거든? 회사에서 잠깐 스마트폰으로 어쩌다 오는 강의에서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나 웃겨 죽는 줄 알았네. 대부분 웃기지 않게 말하게 돼 있어요. 네? 그 웃겼으면 개그맨 했죠. 안 웃긴 게 당연하죠. 그래도 좋은 관계 원하신다면 살짝만 이렇게 들어가세요. 자기는 어쩜 개그맨을 잘해. 연속 동작 바로 들어갈게요. 이 두 번째 동작하면 그 남성은 여러분을 정서적으로 헤어나오지 못해요. 자, 들어갈게요. 여보, 오빠 어쩜 이렇게 개그맨. 지금 우리가 이런 언어를 너무 모르는 거야. 왜냐? 나는 내 어머니에게서 배운 언어를 자연스럽게 쓰는 거거든요. 어머니가 안 썼고 내 주변 사람이 안 쓴 언어는 나도 어색해요. 보수적인 사람일수록요, 자기의 액션에 대해서 리액션하는 사람에게 시선이 계속 가요. 자, 보세요. 오, 이런 거라고. 맞아. 오, 맞아. 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제 자존이 올라가고 우리의 관계는 우호적이 되는 거예요. 10년을 연애를 하고 11년째 살아서 네. 21년을 같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하는데 놀라지 않을까? 그렇죠.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그러면 제가 그렇죠. 그가 놀랄까 봐. 그러면, 왜 이러나. 그러면 차라리 네. 하지 않아야 될 거를 소개할게요. 오래 네. 살면 이렇게 한다고요. 네. 자기야, 나 이거 오늘 웃기지? 강의에서 들었어. 근데 이제 한 20년 살잖아요? 그럼 와이프들이 이런다고요. 어디 가서 하지 마. 웃겨? 아니, 막아줘야 된다는 좀 책임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 남자하고 아이들은 귀가 꺾이면 끝인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왜냐하면 자 보세요. 맞아. 살다가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맞아.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길 수도 있어요. 비난을 받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빚을 지기도 하는데 그때 없으면 안 되는 게 기거든요, 기운. 내가 여기서 해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이 기운이 꺾이면 그냥 다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기운을 살리는 건 못해도 꺾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저는 이제 강연을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끝나면은 어머니들이 다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김 선생은 결혼했냐요? 제가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딸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저도 딸 있다고 그랬어요.
어머니 딸은 안 줘도 된다고 그랬어요. 어머니도 딸이 있고 저도 딸이 있으니까 그냥 각자 집에서 키워보자고 했어요. 그냥 안전하게 사랑으로. 뭐 딸을 막 남의 집에서 키우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네 집에서 키우면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그 프로를 봐도 이렇게 자주 웃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니 혼자서 지금 50분, 1시간, 2시간을 말하는데 계속 사람들이 웃는데 저보고 그렇게 웃기세요? 그걸 묻지 않더라고요. 선생님 강의 어쩜 이렇게 재밌게 하세요? 근데 선생님은 사는 것도 이렇게 좀 재미가 있으세요? 궁금해. 이렇게 저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탁 하고 얘기는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사는 게 제 강연만큼 재밌진 않아요. 저는 한 우울증이 한 두 번 정도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들이 우울증을 오나 좀 이렇게 보니까 제 경험이나 강연에서 만난 분들을 보니까 어설프게 착한 분들이 우울증에 잘 걸리는 것 같아요. 마음의 병에.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는 사람. 남한테 뭐 요구 못 하는 사람. 그리고 내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늘 생각해서 그래 내가 이런 역할을 해야지. 나만 좀 참으면 되지 뭐. 괜히 뭐 불화 일으킬 거 있어. 이걸 심리학 전문용어로 감정노동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감정노동을 잘 안 하는 사람이 있대요. 지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팀장님한테도. 팀장님 처음부터 팀장은 아니셨잖아요. 시간 지나면 다 되는 거 뭐 대단한 거라고 진짜. 이런 직원들은 지속이에요 진짜. 속병이 없어요. 팀장님만 속병으로 뒤져요. 팀장님은 또 착하셔가지고 웃으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달라졌구나. 왜 그러냐면 이제 젊은 분들이 공부도 많이 했고 유학도 갔다 왔고 나도 하나 둘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딱 이렇게 논리적으로 받아치시더라고요. 팀장님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닌데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다른 직장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면 관계가 깨진다. 어떻게 하면 맞는 말을 최대한 기분 덜 나쁘게 할까? 맞아.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탁이나 제안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팀장님,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팀장님, 뭐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생각하는 것이 상사와 인간관계의 어떤 친밀함의 거리를 만들어 드릴 것 같아요. 근데 감정을 너무 극도로 쓰는 사람이 있대요. 슬픈데도 안 슬픈 척, 힘든데도 안 힘든 척. 사실 그 사람이 저도 제 경우도 보니까 자기가 힘든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위로를 받아봐야 자기가 힘들다는 걸 안대요. 이완이 돼봐야 내가 어느 만큼 굳었구나를 아는 거죠. 근데 나 위로받은 적도 없어요. 나 이완된 적도 없어요. 그러면 굳은지도 모르고 힘든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 글로벌 기업이라고 아침에 활기차게 출근할 것 같으세요? 막 일어나가지고 막 출근하자! 도라이예요. 잘라버려야 돼. 언젠가 조직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것들이. 누가 출근을 그렇게 하냐고요. 출근 이렇게 하는 거죠. 로또나 내라, 로또나 내라. 지겹다, 지겨워. 방송도 처음에 할 땐 긴장되지만 이게 직업이 돼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또 웃어야 되네. 계속. 아, 진짜 힘들다. 근데 저는 이제 강연을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힘든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서 시작한 거라서. 그리고 제 나름의 사명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감정이 힘든데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나는 안 하고 싶어요. 나 이제 서비스 안 하고 싶어요. 전에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이렇게 됐어요. 목소리가 한 3년 전에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제가 안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점점 목소리가 고객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고객님 이렇게 된다. 왜냐하면 서비스든 영업이든 감정을 써야 하는 대부분의 일이 인생이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걸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나름은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더 이상 고맙지도 않고 강의를 그만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강의를 너무 이렇게 재밌게 끝나고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막 화가 나서 욕을 막 할 것 같은 거예요. 아주 상스러운 욕을. 그러니까 제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러지? 그냥 다 잘 되고 있는데 감사하고 고맙게. 사람이 남하고 관계가 좋은데 나하고 관계 안 좋은 게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나는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돈이 잘 벌려요. 나는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인기가 계속 올라가요. 나는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계속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도의 기술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를 딱 드러내지 않을 만한 탤런트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 분들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사회에서 저 사람?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됐지?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갑자기가 아니었어요. 오래전부터 매우 힘들었던 거죠. 인간은 재미있는 날 시간이 빨리 가지만 인간은 거꾸로 힘든 날 시간이 천천히 간대요. 여성분들 언제 시간이 천천히 가던가요? 길에서 자빠지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빠져 봤나요? 로타리 같은 데서 예쁜 옷 입고 놀라운 건 내가 자빠지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맞아, 맞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안 아파요. 인간은 너무 창피하면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벌떡 일어나요. 집이 이쪽인데 반대쪽으로 돌아가요. 남자들이 자그맣게 하는 소리가 들려요. 피난다! 완전 아프겠다, 저 여자. 나는 다리에서 뭐가 흐르지만 고통을 느끼지 않죠. 땀인가? 피. 그럼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벌떡 일어나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다쳐서 뼈가 부러졌는데 벌떡 일어나잖아요. 반드시 일어나지 못한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깐만 죽은 척하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든 짚고 있던 핸드백이나 우산을 들치고 이렇게 일어나야지 창피하다고 벌떡 일어나려고 하면 다시 또 넘어져서 더 큰 상처를 받는다. 이건 비단 빙판길 얘기가 아니라 사람 사는 거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갑자기 마음이 넘어지잖아요. 벌떡 일어나려고 하면 안 돼요. 일어나지 못해요. 이미 뼈가 부러졌거든요. 그럼 벌떡 어떻게 내가 일어나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깐 그 자리에 조금 창피하지만 이렇게 엎드려 있으세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10명에 한두 명은 도와줘요. 아니면 뭘 짚고 일어나면 돼요. 아니면 도와달라고 하면 돼요. 근데 길거리에서 넘어지는 건 별거 아닌데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뇌는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시간을 늘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우울한 날은 모든 게 다 기억에 나고 상처를 빨리 받고 그러니까 뇌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려요. 이렇게 계속 힘드느니 죽어서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목숨을 끊는 경우에 의서를 쓸 때 다 비슷한 거예요, 내용이. 이제는 쉬고 싶다고 그러죠. 나아가려 한다. 네. 이제는 쉬고 싶다. 자, 왜 이랬냐면요. 뇌가 살아남으려는 오류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끝내서 쉬려고 하는 오류를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버텨야 안 돼요. 이겨내려고 하면 이미 힘이 빠졌기 때문에 반드시 사고가 난대요. 버텨야 안 돼요. 제가 디스크 시술을 두 번을 받았거든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디스크는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주변 근육을 훈련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서서 배를 딱 넣고 이걸 12개를 하래요. 제가 선생님, 10개밖에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회원님? 회원님! 12개 하세요, 회원님! 그 제가 선생님 못 하겠습니다. 하세요! 제가 보조해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12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보세요, 회원님. 저 손 댄 척만 했어요. 회원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은 정말 힘들다 싶을 때 한두 개를 더해야 자기의 힘이 돼요. 근데 그때 이겨내려고 하시면 이미 힘이 빠진 상태니까 조금만 힘든 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퍼스널 트레이너가 도와드린 거예요. 정말 힘든 날이 오면 친구에게 한 번만 힘들다고 말하는 게 좋대요. 밖으로 내뱉는 게 중요하대요. 나 힘들어요. 나 힘들어. 근데 남자들, 마초적인 남자는 자기가 힘든지를 모르고 위로받아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무조건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부러지는 거죠. 제가 선배님하고, 이제 선배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처음 뵀는데도 익숙한 거예요. 왜냐하면 해병대라는 그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선생님,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제가 한참 후겠는데, 뭐, 필승!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남성들, 마초적인 남성일수록 술이래요, 그게. 여러분, 남성들이 막 술 안 먹고 진실한 얘기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막 패밀리 레스토랑에 모여가지고 막. 형, 빵 싸갈래? 막, 빵 좀 싸가봐, 형! 안 되죠. 서로 다 무장을 차고 있거든요. 예? 네? 남자들은 무장을 차고 있다고. 근데 이 무장이 술이 먹고 막 한 두 병, 세 병 먹고 뭐. 그러면 진실하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형, 저는 이래서 힘들어요. 형 좀 힘드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힘듭니다. 힘듭니다. 힘듭니다.
그럼 이 형이 할 말도 없어. 먹어! 도현아 먹어라! 먹어! 형아 먹어! 오늘은 먹으라고. 야, 야 형이라고 부르고 그냥 먹어. 집에 가다 비둘기야 너도 먹어라! 아 먹어라 비둘기야. 결국 원하는 건 소통이에요. 결국 원하는 건 관계예요. 내가 무장 가득 찼던 거 더 이상 무장 차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강제적인 화학적 요소로 이걸 딱 풀고 원초적 모습을 내보이는 거죠. 근데 여성분들은 3시간 정도 대화를 해요. 정말 너무나 많은 소통을 하더라고요. 놀랐어요. 중요한 내용이 없어서요. 어떤 뭐 그 개인적인 걸 되게 많이 묻더라고요. 막 먹으면서 언니 나 많이 쪘지? 언니 나 많이 쪘지? 자기가 보면 되잖아요. 네? 친한 언니가 뭐랬는지 아세요? 딱 좋아. 나이 먹고 살 없으면 안 돼. 샐러드 한 번 더 갔다 와. 이번에 머리 잘랐나 봐요. 언니 예쁘지 하면 되잖아요. 이상하지? 나 이거 이상하지? 딱 좋아. 딱 좋아. 완전 귀여워. 샐러드 한 번 더 갔다 와. 식당에서 나가면서 뭐랬는지 아세요? 전화해. 중요한 내용 못했어. 자세한 내용은 만나서 해, 언니. 나 이거 전화를 내용하는 내용이 아니야. 그 내용 뭐냐면 많이 쪘지? 언니 나 많이 쪘지? 이런 게 소통의 끝이에요. 나 울어, 울어. 자, 소통의 끝은 뭐냐면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야, 너 딱 좋아. 이거예요. 장도연, 너 딱 지금 좋아? 친구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야, 너 지금까지 고생했고 너 좀 실수하면 어때? 딱 좋아. 뭐 더 이상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딱 좋아. 지금처럼만 하면 돼. 딱 좋아. 그렇게 막 흔들려 하지 마. 괜찮아. 딱 좋아.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꼭 들어야 할 말을 제가 여기서 듣고 가는 좀 기분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정말 눈물 나죠. 그러니까 제가 어머 별꼴이야 이게 뭐야? 뭐 이런 방송이 아니잖아요. 너무 힘들었어. 너무 꼴감이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성격상 좀 제가 착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저 남들한테. 근데 저는 제가 보여지고 싶어하는 그 모습 그대로의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인간관계를 하면서 난 괜찮아란 말을 정말 많이 해요. 습관적으로. 근데 그걸 이제 알았어요.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하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지금 깨닫고 아 이게 나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 자신한테 넌 괜찮아, 뭐 잘해왔어 이 한마디를 왜 내가 지금까지 못해줬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복잡한 고민들로 머리가 되게 무거웠는데 오늘 좀 많이 비우고 가는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여성들은 뭐 아가씨나 아주머니 분들이나 철이 바뀔 때쯤에 입을 만한 적당한 옷이 없어요. 입을 옷이 없으니까 뭐 쇼핑을 한번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남자친구나 남편하고 가서 이제 고르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럼 이렇게 물어봐요. 오빠, 나 이거 보라색에 어울려? 분홍색에 어울려? 자, 이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소통이 된다고 여성들은 느낄까요? 보통 뭐라고 하세요? 여보, 나 이거 보라색에 어울리는 것 같아? 좀 분홍색에 어울리는 것 같아?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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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없다는 뜻이거든요.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관심 없다. 황희승 씨는 어떻게 하세요? 저도 똑같이 대답해가지고 공감하고 있었어요. 저도 지금. 똑같이. 아, 세 분 다? 네. 아, 둘 다 잘 어울려요. 그럼 우리 결혼 안 하셨으니까. 저도 다 잘 어울린다. 남자는 보통 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나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는 거기선 감정이 없거든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남성분들 이거 어렵지 않고요. 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암기했다 발표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구구단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사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친절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얼굴은 시크하게 내용을 되게 묵직하고 디테일하게 가는 거죠. 네. 2초밖에 안 걸립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여보, 나 보라색에 어울려, 분홍색에 어울려? 얼굴 표정 없애시고 그냥 이러시면 돼요. 보라색은 어려 보이는데 분홍색은 날씬해 보이네. 군대도 갔다 왔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국 남자들이 이런 언어를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전혀. 옛날 어머니 아버지는 같이 쇼핑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남자들이 이런 걸 모르는 거죠. 이 언어를.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언어를 모르는 거죠. 그런 남자와 그런 여자가 만나게 되면요.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싸웠어요.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가. 오빠 가라고.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 가지 말고 나를? 잡아줘. 잡아. 난 명분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남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도 돼. 그러면 여자가 거기에서 가라고! 가라고! 그럼 이렇게 말하면서 가요. 네가 가라고 해서 간 거다. 네가 가라고 해서 간 거다. 난 잘못 없다. 그리고 남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네가 말을 해야 알아들 거 아니야. 그치. 응? 네가 말을 하라고. 그러면 여자분은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걸 말로 해야 돼? 아우, 아우. 내가 말로 해야 되냐고.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근데 사실 여성은 벌써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가, 이 말은 가지 말고 잡어. 역시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는 게 맞나 봐요. 남자는 그러면 왜 이런 여자하고 같이 살기로 결정을 했을까요? 여자는 왜 이런 남자하고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을까요? 알아봤는데 이것은 인간의 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랍니다. 자, 사람의 뇌에는 몇 개의 중추가 있는데요. 중심 중추가 언어 중추래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말을 들었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가 자기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근데 보통 남성의 뇌, 일반적 남성의 뇌의 언어 중추는 하루에 7천 개의 단어를 말하기 시작했더니 피곤함을 느낀대요. 근데 보통 남성과 사는 보통의 여성의 뇌는 2만 개 정도를 말할 때 아, 우리는 서로 잘 쉐어가 되고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자, 7천 개인 남자가 어떻게 2만 개인 여성의 그 뇌에 만족감을 주고 결혼이라는 합의를 이끌어냈을까요? 남자의 뇌는 한 여성을 만나서 매력을 느끼는 순간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기 시작한대요.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이 다 경험을 해보셨지만 네? 뭔가가 처음에 막 이렇게 사귀고 막 불이 일어날 때는 이 남자는 독특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여성의 집이 매우 먼데 발에다 주려는다고 하는 거예요. 남성의 집 파주, 여성의 집 여주. 근데 토 나와요, 토 나와. 거기 운전하다가 토 나와. 너무 막혀. 너무 막, 저도 한번 가봤는데 너무 막힌다고. 그럼 이제 여성이 예의상으로 오빠 들어가세요. 피곤하시잖아요. 그때 오빠 호르몬 나면 오빠 괜찮다고. 너랑 가는 길은 항상 짧아. 막 이런 멘트, 이런 멘트, 이런 멘트 날려줘요. 왜?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때는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자지 않아도 졸립지 않대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호르몬은 계속해서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도파민이 나올 때는 표정도 많이 써주고 달달한 얘기도 하고 감성적인 얘기도 들어가죠. 근데 이제 자꾸 도파민이 떨어지면 논리적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머가 없어지고요. 그리고는 이제 직업적으로만 웃기고 직업이 아닌 데서는 웃기지 않아요. 그렇나요? 아,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1년 돼가지고 깜짝 이벤트들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호르몬이 많이 나올 때네요. 네, 호르몬이 좀 왕성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 남자들은 보통 변하더라는 거죠. 익숙해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도파민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있더래요. 여전히 디테일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들의 특징을 봤더니 내가 이 여성에게 익숙해졌어요. 그러면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대하듯이 이 여성을 대하기 시작한대요. 이건 사랑 이전에 인간의 생활 방식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래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편안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벤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도파민이 나올 때. 그런데 인간은 도파민이 안 나오면 일상으로 돌아오고 싶어해요. 이걸 바로 자존감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나,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나. 이 자존감이 남녀관계에 되게 큰 키워드인 걸로 밝혀지고 있어요. 내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나.
요즘 집에서 기르는 개는 자기가 개라고 생각하나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사람.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사람다운 행동을 하려고 해요. 맞아요. 애가 엄청 당당해. 지가 지집인 것 같아, 여기가. 그리고 걸을 때 워킹 자체도 얘. 걔인데도 워킹 자체가 애가 밝고 맑고. 맞아요. 왜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들은 자기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처럼 행동을 자꾸 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사람이 동물을 사람 대하듯이 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고 그렇게 케어를 해줘요. 자, 그런데 사람은 말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뭘로 평가받냐면 숫자예요. 뭔가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제일 뜨끔한 게 이런 말들이거든요. 아, 요즘 잘 안 나오시대요. 아, 선생님 요즘 뭐 영화 안 하세요? 그러면은 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 오늘도 강의하고 왔는데 슈퍼 아줌마는 저보고 왜 텔레비 안 나오냐는 거예요. 나 열심히 정말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이 자기의 하는 일로 자기라고 판단하는 게 있대요. 자기의 돈이 자기라고 착각한대요. 사람은 자기의 유명세가 자기라고 착각하고 정말 최고예요 라고 하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 할머니 역할도 엄청 재밌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 맞죠? 그 할머니? 네, 그 할머니입니다. 네, 그 야노라! 뭐 그거 하는 거 맞죠? 에미야. 에미야, 에미야, 맞아. 에미야. 에미야, 왜 밥상에 풀떼기밖에 없냐? 저 냉장고 안에 고기는 나 죽으면 끓여줄 거냐? 자, 보세요. 이런 걸 기억해주면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저분 뭐 하던 분이지? 이러면? 이렇게 된다고. 맞아, 맞아. 근데 그것은 다 착각이 돼요. 사실은 인간은 인간으로서 소중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인간은 내가 소중한 걸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나왔나요? 부모님. 엄마와 아빠죠?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의 친밀도는 곧 나의 소중함으로 연결돼요. 그리고 내 엄마가 내 아빠에 대해서 한 말.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엄마한테 어떤 얘기 들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너희 아빠 같은 사람은 흔치 않단다. 너희 아빠는 말 종이야. 흔치 않아. 그게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쳐버려요. 그게 내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쳐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아빠가 너무 무시되는 짓을 많이 하셔요. 그럼 이 여성은 남자는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철이 없어, 우리 아빠는? 이해가 안 돼. 그럼 이 여성은 결혼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해요. 첫 번째, 난 결혼 안 해. 두 번째, 결혼을 의외로 빨리 해요. 그것도 더 희한한 것은요, 아빠랑 비슷한 사람하고 결혼할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첫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연민이래요. 내 존재를 잊게 하신 분이거든요. 아무리 행위를 잘못하셔도. 두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길들여짐이죠. 사람은 길들여진 걸 자연스럽다고 착각한대요. 그러니까 난 아빠 같은 사람 절대 안 만날 거야. 엄마도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결혼하고 5년, 10년 지나 보니까 남편이 누굴 닮아있다고요? 아빠를 닮아. 그래서 그때 내가 복이 없어. 난 남자 복이 없어. 아빠 복도 없고 그냥 남편 복도 없고 그냥 자식 복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해서 자기를 몰아가는 경우가 있대요. 자,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하고의 사이는 기본적으로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신 분들 계시다면 부부가 다툴 일이 매우 많죠. 그렇지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투고 싸우더라도 애들이? 보는 앞에서는 피하고. 그렇죠. 네. 애들 없는데 야산 같은 데 많단 말이에요. 애들 앞에서는 애들이 특별히 어릴수록 거기다가 욕을 하거나 서로를 비난하거나 서로에게 원망을 하거나 이런 건 정말 안 좋죠. 그리고 애가 엄마한테 이럴 경우 있어요. 엄마, 우리 아빠는 왜 저렇게 살아? 난 진짜 짜증나. 자, 이때 엄마는 누구 편을 들어주면 좋을까요? 아빠. 다 알고 계시네. 아빠 편을 어떻게 해서. 아빠가 다 이유가 있어. 네가 아직 이해를 못해서 그래. 그러면은 이 여성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앞에서 말을 이렇게 해요. 엄마도 짜증나. 이렇게 말하지만 나중에 이 여성이 남편이나 남자친구하고 관계를 맺을 때요. 상대적으로 남자 잘 무시하지 않아요. 자존은 내 부모의 사이에서 온 게 있다고요. 그리고 내 부모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해줬는지가 되게 또 중요해요. 어떤 사건을 당했을 때 우리 부모들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만나셨지 이런 게 얼마나 궁금할 때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뭐 엄마 나 어떻게 났어 이런 거 물어보죠. 네.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여기서 꼭 진실을 말해야 될까요? 니네가 술 처먹어 들어와서 그냥 엄마 너 낳고 너 이혼도 못했어 아주 그냥. 넌 엄마한테 잘해야 돼 너는. 아우 찔려라. 그래도 좀 뭐라고 해주면 좋을까요? 엄마 나 어떻게 낳았어? 너무도 사랑해서. 너무도 사랑해서? 그래서 좀 이렇게 하면 좋죠. 이렇게 엄마 우리 딸 낳으려고 엄청 노력했다. 아. 그냥 엄마 너 낳고 그냥 노래를 정말 한 일주일을 불렀나? 그래서 저도 저희 엄마한테 엄마 나는 어떻게 낳은 거야? 좋지 않다. 너를 안 낳으려고 그랬어. 엄마는 너를 안 낳으려고 그랬는데 똑같다. 우리 집에 제사가 많아. 제사가. 그래가지고 형 하나로는 제사를 다 못해. 그래서 제사를 도우려고 너를 낳았어. 그러면 제가 그때 야 그러면 나는 제사 돕기 위해 태어난 아이인가? 그래서 제가 그때 아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더라고. 왜냐하면 자기의 태어남 자체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건 우리의 자존의 중심부를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엄마에게 물어봤죠. 엄마 아빠하고는 어떻게 만났어? 그랬더니 매우 오래전에 할아버지 두 분이 친구여서 결혼을 하셨대요. 두 분이 이제 술을 잡수시다가 자네 딸 우리 아들 주세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그 그러세라고 해서 결혼을 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슬픈 새는 그러세 같아요.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인생이 흘러간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제 결혼한 날 처음 봤는데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시더래요. 시댁 식구는 한 뭐 열몇 명이 있고 종갓집 장손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도망가기로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도망가려고 눈치를 보는데 이제 덜컥! 이제 애가 생긴 거죠. 도망가려면 애를 가지면 안 됩니다. 얘만 낳고 도망가자. 덜컥! 연년생. 하나는 외로워. 둘이 버텨라고 그러고 도망가야지. 덜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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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6째가 됐어요. 그래서 엄마의 기구한 삶은 시작된 거죠.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되게 스타일이 다르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되게 미국 사람처럼 생기셨어요. 어머니는 되게 그 몽골 느낌이 많이 나세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요 되게 스타일리시하시고요. 어머니는 초등학교 때 행사를 하는데 친구 어머니들은 나이가 다 젊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저희 엄마랑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엄마들이 되게 머리 커트 해가지고 날씬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그 치마 정장 해가지고 오는데 저희 엄마 저쪽에서 그 몸빼를 입고 오시더라고요. 이런 패턴이었었어요. 이런 패턴이었었어요. 이런 네? 큰 꽃이 많고 호랑이 같은 게 있었어요. 엄마는 아버지 때문에 힘들게 사셨죠. 아버지가 장애도 있고 이제 그림을 하셨기 때문에 매우 힘든 삶을 사셨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의 그걸 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엄마하고 아빠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이제 서울로 도망을 나왔어요. 도망 아닌 도망을. 그리고는 이제 미안한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을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처음으로. 돈을 보내고 이렇게 전화를 했죠. 엄마, 나 이제부터 말일이 되면 돈 좀 보낼게. 엄마 많지는 않은데 아버지랑 맛있는 거 사 잡수셔. 근데 저희 엄마는 진도 사람이에요. 장호가 보내지 마. 엄마는 3년 살면 뒤져. 보내지 마. 뭐 단디 보내. 뭐 단디 보내냐고. 그래서 아 이거는 보내지 말라는 건가?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 칠순 때 금강산을 제가 한번 예약을 했는데 엄마 나 이거 뭐 좀 금강산 좀 갈까? 응 뭐 단디 그것을 가 금강산. 엄마 2년 살면 뒤져. 제가 그때 알았어요. 모단디라는 부모님의 말은 하라는 뜻이라는 걸. 추석 때 이렇게 말하죠. 뭐하러 내려오냐. 너 일도 많고 바쁜데. 이거는 야 너 바쁘지만 좀 내려와라. 근데 네가 바빠서 차마 오라고는 말하기가 그렇다. 너도 다 컸으니. 그렇지만 아빠가 우리 딸이 보고 싶네.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 우리 아들 한번 내려와서 보고 가라. 그래서 제가 어머니의 말은 조금 알아들었어요. 아, 엄마가 머단디라고 하면 하라는 뜻이구나. 그리고는 이제 문제가 아버지가 된 거예요. 저는 아버지하고 대화를 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귀가 안 들리시니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술을 안 잡수시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술을 잡수시면 이제 청각장애가 있으니까 말을 크게 하시는데 연속 3시간 가능하세요. 근데 이제 계속 새로운 내용으로 업데이트 되는 건 아니고요. 했던 얘기를 또 하시고 또 했던 얘기를 또 하시고. 그래서 저는 술을 먹지 않게 됐어요. 저희 형은 아버지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나 봐요. 이렇게 나쁜 술은 자기가 먹어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의 강한 삶의 색깔이 어떻게 해서든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더 미워지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결혼이 하기 싫어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결혼이 좀 두렵더라고요. 내가 아버지가 된다는 게. 내가 누군가의 남자가 된다는 게. 그러니까 연애는 두렵지 않은데 결혼이 두려운 거예요. 일상이 되는 남녀 관계가. 그래서 아, 뭐 혼자도 잘 살고 있으니 굳이 뭐 결혼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보양을 내려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장가가라! 갑자기! 진짜. 여러분 부모님들 그럴 때 있죠? 아니 뭘 사람이 천천히 다가와야지 언제부터 나랑 뭐 이런 인간관계가 됐다고. 그러니까, 아, 이게 이렇게 됐겠죠 표정이. 속으로는 이런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둘 때문에 장가를 안 가는 건데. 이제 제 마음에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 아버지 갈게요. 예, 가죠. 가죠. 때 되면 다 가죠. 한 번 더 꾹 누르면서 그래 내가 소통 강사니까 한 번은 더 참아야지. 그래야 강연에 에피소드라도 생기지 않겠어? 그래서 제가 어금니를 꽉 담고 네 아버지 갈게요. 네 좀 가죠. 가죠. 네 이제 갈게요. 근데 아버지가 더 화를 내면서 나이가 먹었으면 장가를 가야지. 너희 친구들은 다 장가를 가갖고 와봐. 어? 애를 낳고 그래. 제가 그래서 더 이상 못 참겠는 거예요.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아빠한테 뭐라고 할 순 없으니까 괜히 엄마한테 그게 또 가잖아요. 엄마한테 엄마 나 갈게. 아. 근데 이제 제가 부모님 전라도 분인데 제주도에 사셔서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살았거든요. 제주도가 비가 갑자기 올 때 있잖아요. 비가 막 엄청 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된장을 가져가라고? 풀어지겠는데? 근데 저희가 또 그 당시에 어설프게 철이 나가지고 그래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지. 근데 엄마의 인생 60년, 70년 동안 하셨던 이 된장이 엄마의 영혼을 주는 거야. 안 먹어도 가지고 가야 돼. 제가 이런 어설픈 철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된장을 옹기가 숨을 쉰다고 옹기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기만한 옹기에 된장을 넣어놓고 제가 쥐포를 좋아하는데 제주도의 쥐포가 맛있다고 시장에서 이만한 쥐포를 30장을 검정 봉지에다가 넣어가지고 이걸 갖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또 트렁크가 하나 있고 여기서 지금 멋지게 딱 뛰쳐나가야 되잖아요. 아버지 됐어! 딱 갔는데 트렁크에 된장 옹기를 넣어놨는데 문양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는 비가 오는 골목으로 딱 나갔어요. 됐어 엄마 내가 다시는 집에 오나 봐. 저희 엄마가 키가 한 150 조금 넘으시거든요. 이제 허리도 쌍엑스라지 입으세요 엄마가. 이제 표범 입으시고 이제 뽀글뽀글 파마에 이제 엄마가 우산을 갖고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전 저희 엄마가 세련되지 않아서 더 슬퍼요. 엄마가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도 뭔가 괜찮고 그러면 덜 슬프겠는데 예전에는 엄마가 부끄러워서 슬펐는데 이제는 다른 슬픔인 것 같아요. 차라리 나보다 되게 돈이 많고 건물도 있고 몸도 생생하시고 멋도 막 내시면 내가 덜 슬프겠는데. 근데 엄마가 우산을 들고 막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엄마가 키가 작으니까 우산 끝이 자꾸 제 눈을 찌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슬픈 장면인데 된장은 무거워, 엄마가 우산은 찌르고 빗물은 계속 눈구녕을 쑤셔대고 있고 이게 뭔 블랙코미디야 이게. 그리고 엄마가 저를 안으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호가 네가 이해해라. 너희 애비 저렇게 평생을 살았다. 네가 이해해. 너희 애비가 저렇게 평생을 살았어. 네가 이해해. 야, 그런데 딱 두 사람의 느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주 오랜 세월 힘든 일을 오래 한 그 남자의 느낌과 네가 참으라고 네 아빠가 평생을 저렇게 살았다고 슬프게 맨발로 뛰쳐나와서 골목에서 아들을 안고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엄마 아버지가 제 또래 조금 전후에 저를 낳으셨어요. 저는 아이가 셋이거든요. 저는 이제 제 또래에 비해 경제적으로 조금 나은데요. 솔직히 저는 이제 둘째, 셋째가 쌍둥이인데 걔네들이 좀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내년에 군대 갔으면 좋겠어요. 장기 복무했으면 좋겠어요. 아, 무섭다, 진짜. 해병 수색대 같은 데. 근데 너무 솔직한 얘기예요. 아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 공간도 없고 얘네들을 위해서 돈도 미리 계속 모아둬야 되고.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괜찮지 않은 아빠인 나를 발견하면서 아, 그 남자 귀가 안 들리고 노동일을 하고 자식이 여섯이고 어머님 먼저 돌아가셨고 아버지에게서 학대를 받았던 그 남자는 내 또래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그러니까 아버지 말고요. 그 남자. 나랑 나이가 엇비슷한 그 남자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나랑 나이가 비슷하거나 나보다 어린 여잔데 아이가 여럿이고 자기의 취미도 없고 술을 마시지도 못하고 그 여자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아,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전거도 타고 바이크도 타고 가끔은 해외로도 여행을 가고 가끔은 명품을 사기도 하는데 그 남자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무엇을 했을까? 그 생각이 제가 힘드니까 드는 거예요. 제가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제주도에 있는 한 치과래요. 제가 아, 강의 의뢰하시려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저 아버지가 누구누구씨 맞으세요? 예, 저희 아버지인데 왜 그러세요? 아버지가 그 치과 병원에 임플란트하고 뭐 치료 같은 걸 받으러 오셨는데 뭐 치료비를 저한테 낼 수 있냐고 물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아빠랑 안 친한데. 예. 얼마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수입 재료로 하시고 싶으시대요. 그리고 신경치료는 금으로 하시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나왔는데 아시죠? 치과 이거 하면 좀 꽤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보고 내겠네요. 또 이렇게 정지 화면이 또 되더라고요. 이렇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계좌번호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으려는데 코디네이터라는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할아버지가 전화 받고 달래요. 예? 저희 아버지 귀 안 들리시는데? 아,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전화 받고라고 막 옆에서 큰 소리로 뭐라고 하시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랑 전화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마치 신이 인간에게 전화를 했는데 당신은 이 전화를 받을 거냐고 물어보는 것 같은 거예요. 바꿔주세요. 근데 정말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죠. 아버지가 소리가 안 들리시니까 뭐라고 할 게 없잖아요. 아버지가 이러시는 거예요. 막둥이냐! 아버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아주 작은 소리로. 미안하다.
저는 언젠간 아버지가 저한테 미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나한테 미안해야 돼. 내가 결혼이 힘든 것도, 애가 낳기 싫은 것도, 연애가 자꾸 안 되는 것도 전부 아버지 때문이야. 내가 술 먹는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것도 전부 아버지 때문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언젠간 나한테 그 권위주의를 벗고 미안하다고 하셔야 돼 라고 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살았나 봐요. 근데 막상 미안하다는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속이 상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이제 그 권위주의가 가득했던 이분이 참 힘이 없구나. 돈 얼마 때문에 막둥이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아, 저는 고향에 가면은 돈을 엄마한테만 드렸어요. 아버지한테 돈을 드렸더니 윷놀이로 사회에 환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마음을 먹었죠. 아,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돈이 없어야 돼. 그래야 문제를 안 일으키시지. 나이가 드셔도 계속 문제를 일으키시는구나, 아버지는. 그래서 돈을 안 드렸는데 그 미안하다는 사건 이후로는 아버지도 윷놀이를 하시든 화투를 치시든 돈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처음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갈 때마다 엄마 몰래 한 번, 두 번, 세 번 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도 바뀌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바뀌시냐면요. 우리 아들 아빠가 뭐 예전에 상처를 많이 줬지. 근데 아빠가 이제는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제가 집에 갔다가 서울을 가는데 공항에 나오시고 싶대요. 이거는 뭐 저희 집에서는 남북통일 같은 일이에요, 이거는. 아버지는 좀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자식이 오든 가든 딱 안방에서 절대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시는 스타일이에요. 엄마는 항상 표범 입고 나와서 우셔요, 공항에 나서. 늘 울 일이 많거든요. 남편은 귀가 안 들리고 남편 역할을 못하고 돈은 항상 없고 애들은 많고 일은 항상 생기고 그럼 엄마는 공항에서 맨날 이렇게 울어요. 아가 가, 아가, 아가 가라, 응 가, 응 응. 그러면 제가 이렇게 주민등록증 보여주고 딱 돌아보면 이제 엄마 울고 있잖아요. 엄마 울지 좀 마. 이민 가나? 그리고 울 거면 공항에 나오지 마. 아우, 나는 사람 우는 거 너무 싫어. 왜냐면 어려서 내가 감당이 안 될 때 엄마 우는 걸 많이 봤거든요. 나는 엄마를 도와줄 여력이 전혀 안 되고. 근데 이제 그날은 엄마는 무릎이 아파서 못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저랑 공항을 가겠다는 거예요. 생애 최초. 제 의식이 생기고 나서는 아버지하고 단 둘이 공항을 가는데 이게 외국인하고 길을 걷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 뭐 할 말이 없어. 아빠 언제 이혼하세요? 이런 뭐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공항에 갔는데 얼른 돈을 드리고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돈을 준비를 좀 했죠. 아버지,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조금이에요. 그리고는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거기서 저를 보고 계시면 이게 좀 자식이 쌩하고 들어가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저기서 저를 보고 계시면 제가 돌아보고 아버지랑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제가 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약간 통곡을 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울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영화를 찍으시네, 영화를 찍으셔. 이거 왜 나오셔서 이런 어색한 분위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딱 돌아봤는데 아버지가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시고 돈을 세고 계시더라고요. 돈이 신권이었거든요. 와, 제가 이제 아버지 기분 좋으라고 그렇다. 신권을 근데 이제 신권이 이렇게 딱 뭉쳐져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게 돈이 잘 안 넘어가니까 아버지가 와 하시더니
저희 아버지가 이제 뭐 일반 노동 일을 하셨으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자켓을 잘 입지 않으셨거든요. 아버지는 그냥 점퍼를 입으셨었어요. 이제 그걸 입고 아버지가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다행이다, 천만 다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온 공항의 조명이 다 꺼지고 핀 조명 하나가 아버지 등 뒤를 촥 하고 비추는 것처럼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두 가지를 봤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두 가지요. 첫 번째는 아버지가 되게 모델처럼 몸이 좋고 잘생긴 분이었는데 왼쪽 어깨가 이렇게 완전히 내려와 있고 오른쪽 무릎을 꺾어서 상당히 불편하게 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2초 이상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건 사랑이 시작된 거래요. 사람은 앞모습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깨의 느낌인 것 같아요. 뒤에 표정이 없는데 수많은 메시지가 거기 다 있더라고요. 저희 집은 헤어질 때 엄마하고만 안아요. 아버지는 절 한 번도 안아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가서 아버지를 안아서는 안 돼요. 그건 개념이 없는 행동이에요. 마치 이병희 장군님께 군대 생활 열심히 하라고 안아드리는 것 같아요. 장군님 군대 생활 힘드시죠? 이게 말이 돼요? 이병 주제. 근데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안습니까? 그런데 뭐 그런 일이 한 두 번, 이제 치과 사건 한 번, 공항 사건 한 번.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엄마하고만 딱 안고 저 아버지 있는 쪽에 가서 이게 약간 저도 모르게 저 이렇게 가가지고 어색하게 아버지를 딱 이렇게 안은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뭐 0.1초도 안 돼요. 금방 뗐으니까. 근데 순간 스캔되는 것처럼 아, 매우 오랜 세월, 매우 힘든 일을 많이 한 몸이구나.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그리고 나니까 가끔 엄마하고 전화를 할 때 예전엔 당연히 엄마하고만 전화를 하잖아요. 엄마가 귀가 들리시니까. 근데 이제 저도 되게 자연스럽게 엄마, 아버지 좀 바꿔줘. 제가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시는데. 그럼 저희 엄마는 여보 전화 받아요 이러면 되는데 뭐다로 바꿔쳐 연병할 놈을. 아따 받으시오 전화 박동희. 그러면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옆에 아버지가 있다가 아버지가 마치 귀가 들리시는 분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와서 전화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가족들끼리는 그 느낌을 알잖아요. 전화로만 해도 이 집안 공기를. 그리고는 아버지는 항상 세 말씀을 하세요. 그땐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이었거든요. 밥 먹고! 차 조심하고! 전화세 나온다 끊자!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무슨 뭐 맨날 이런 말밖에 못하나? 밥 먹어라. 차 조심해라. 전화세 나온다. 그리고 나서는 한국에 아바타라는 영화가 들어왔어요. 이 아바타라는 영화에 보면 나비족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 이렇게 만날 때 뭐라고 인사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맞아요. I see you. I see you. 나는 당신이 보입니다 라는 뜻이죠. 나는 당신이 보입니다. 그게 사랑이 돼요? 보는 거 말고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나비족들이 둘이 사랑한다고 I love you라고 얘기해야 될 때 거기는 I love you가 없는 거예요. 그런 단어가.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I love you라는 이 말이 없어요. 그리고 똑같이 뭐라고 할까요? I see you. 나는 당신이 보입니다. 이게 흔해 빠진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I see you. 나는 당신이 보입니다. 근데 그 영화를 딱 보는데요, 아버지 얘기가 해석이 됐어요. 저희 아버지의 어렸을 적은 밥을 먹는 게 당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사가 안녕이에요.
식사를 제대로 하는 게 그게 평안이죠. 그러니까 옛 어른들은 만나면 뭐라고 인사를 서로 하시는 거예요? 식사하셨어요? 그리고 헤어질 때 식사하세요. 그리고 우리 집에 오면 또 식사하세요. 이게 지금 계속 I love you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 아버지가 나에게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건 밥 먹었냐는 말이지만 내가 네가 보인다는 말이구나. 아, 전화세 나온다 끊자라는 말은 창호가 너 바쁘지만 아버지 엄마 한번 보러 좀 와라. 그런 말하기가 자식한테 부담 줄까봐 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사이가 저는 좀 더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어른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으면요, 제가 보기엔 어른들하고 친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사람의 언어를 왜 이해하지 못하는지 최근에 조금 알아냈어요. 사람은 내가 힘들면 남 말이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발레단하고 합동 공연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발레리나들에게 계속 이렇게 주문을 해요. 표정, 표정 예쁘게, 힘든 티 내지 마, 어깨 펴고 퇴장해.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이제 걸그룹을 하셨을 때 그런 코치분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있잖아요. 야, 힘든 티 내지 마, 학학 소리 내지 마,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제가 선생님께 여쭤봤죠. 선생님 왜 동작을 얘기 안 하시고 표정만 얘기하시네요. 그랬더니 동작의 완성은 표정이에요. 표정을 지으려고 동작을 하는 거예요. 표정 없이 동작만 해봐요. 스포츠지. 선생님 저희는 정말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무용수들은요, 점프, 즉 중력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표정을 환상적으로 지어야 돼요. 안 힘든 척. 더 나가서 더 예쁜 표정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보통의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힘든 일 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먹잖아요. 저희는 힘들게 일하고 맛있는 거를 철저하게 통제해야 돼요. 전 지금도 현역이어서요. 출근하면 몸무게를 재요. 그래서 제 목소리에 이렇게 짜증이 많이 배어나 있는 거예요. 와. 표정! 이유가 있어요. 걸그룹 표정!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인생은 우리 모두는 발레리나 발레리노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잘하려면 점프라는 중력에 반하는 힘든 일을 하면서 표정은 반대로 더 환상적으로 지어야 돼요. 이런 게 연인 관계고, 이런 게 부부 관계고, 이런 게 서비스고, 이런 게 세상 모든 직업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분들하고 다를 수 있는 건 우리는 끝나고 좋은 거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영혼에 좋은 거. 영화도 보시고, 책도 읽고, 좋은 프로도 보고, 자연에서 산책도 하고. 그러면은 저희가 좋은 걸 먹었기 때문에 그 표정을 지을 수 있고 마음에 좋은 걸 먹으면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부모님이 하신 얘기가 이해가 안 됐는데 나이가 먹고 내가 아이가 생기고 나면 예전에 부모님이 하셨던 그 말이 무슨 뜻인지가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언어를 알아들으면 제가 보기에 사람 사이가 좋아지는데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가끔씩 이렇게 부모님이나 얘기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짜증나는 말투로 이렇게 말하게 돼서 이제 부모님이 상처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컸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따로 말씀 안 해주시지만 저는 또 느끼잖아요, 그 상황을. 근데 그런 상황을 좀 어떻게 슬기롭게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군대 갔다 오셨죠? 예. 저는 이제 어려서 엄마한테 많이 삐졌던 것 같아요. 좀 못되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사달라고 한 게 있는데 안 사주면 뭐 한 2, 3일 말 안 하고 뭐 좀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군대에 가가지고 강화도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제 대민지원이라고 농사를 지으러 갔는데 이제 선배님들 몰래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감을 좋아하시거든요. 이제 안에 치아가 없으셔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도 엄마 감을 한번 사드리고 왔는데 이렇게 전화를 딱 했는데 이제 부모님들은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때 왜 말을 못 했냐면 저기 딱
감이 보였거든요. 감나무에.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엄마가 어떻게 하시고 이러는 거예요. 막둥이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의 목소리와 감이 이렇게 딱 보이면서 엄마 나야? 이랬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우냐? 그런데 갑자기 저 홍시 수백 개에 엄마 얼굴이랑 내가 나이키 사달라고 그랬는데 안 사준 거랑 내가 아람단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엄마가 돈 없다고 안 해준 거랑 이제 집에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 못하죠. 그리고 뭐 엄마한테 영안사전 산다고 돈 받고 한영사전 산다고 돈 받고 막 엄마한테 거짓말 친 거 막 온갖 그게 정말 그 감에 다 걸려있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이제 우냐? 근데 제가 말이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딱 한마디 했어요. 엄마 감정하잖아, 씨. 근데 이제 고창이 그걸 본 거예요, 전화하는 걸. 그래서 얼른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대하고 나서 엄마가 하시는 얘기에 제가 아니요, 왜요, 싫어요, 못해요 라고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때가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만 우리가 바라건대 그때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오면 좋은 것 같아요. 자기만의 때가 올 수가 있거든요. 자기만의 감나무 같은 그 때가. 근데 저는 그나마 다행히 어머니 살아계셔서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계좌이체로. 사랑의 완성은 계좌이체. 아버지한테 돈부터 보내요. 돈 많은 사람은 부자고 잘 사는 사람은 추억이 많은 거래요. 추억은 웜홀 같은 거래요. SF 영화에 보면은 우주는 팽창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멀리로 가요. 그래서 빛의 속도로 70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어요. 저는 인간도 우주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자식을 낳잖아요. 매우 가까운 행성이에요. 근데 자식이 점점 팽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멀어져요. 근데 이 속도가 팽창의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어느 날은 자식하고 부모하고 만나려면 이 거리를 너무나 많이 가야 돼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마음들이. 그런데 이것을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만나게 거리를 통과하는 게 웜홀이래요. 전 추억은 인간을 만나게 하는 웜홀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엄마가 그때 그 노래를 부르셨어요. 여자의 일생. 그러면 이제 엄마는 돌아가셔도 나는 어느 날 라디오에서 그 노래가 나오면 이게 엄청난 웜홀이 되어서 SF 영화처럼 그 시절로 돌아가 있어요. 내 온 영혼이. 그리고 엄마가 그때 바르셨던 화장품 냄새가 나기도 해요. 그때 이불도 보여요. 동백꽃 그렸던 빨간 이불이 있었거든요. 이런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그 순간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아, 여기 대부분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은 안 계시고 젊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부모님이 더 나이가 드시기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하고 웜홀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웜홀을 통과할 때는 중력을 1을 지으라고 하면 7G, 8G, 그러니까 중력의 7배, 8배의 이 눌림이 있대요. 그러니까 웜홀 통과할 때 배우들이 어떻게 되죠? 얼굴 표정이 막 이렇게 하고 거기 들어가잖아요. 추억을 쌓는 데는 그냥 쉬운 게 아니라 돈도 내고 시간도 내고 어색함도 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웜홀을 만들지 못하면 부모님이 우주가 내 우주랑 멀어졌을 땐, 그리고 나중엔 결국 가장 먼 이 시간은요, 죽음이거든요. 이 끝과 끝을 어떻게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이. 근데 그것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웜홀은 추억이죠. 아빠하고 뭔가 한번 했던 추억, 엄마가 부르시던 노래, 아버지가 부르시던 그 노래. 부디 바라건대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신이 너무 우주가 팽창돼서 멀어지기 전에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웜홀들을 마련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모님과 오신 분이 계시거나 연인과 가족과 오신 분이 계시다면 이 방청이 그 작은 웜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 다섯 분은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김한석 씨는 엄마하고 아버지하고의 그런 워물이 좀 많이 있으시죠?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뒷모습? 예. 거기서 가슴이 너무 먹먹해지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부모님이 이제 팔순이 넘으셔서 아버님도 연로하신 데다가 어머님이 이제 잘 못 걸으시니까 아버님이 부축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아이를 이렇게 유모차를 끌고 육교를 건너서 버스를 타셔야 되는데 유모차니까 이제 육교를 같이 못 건너가잖아요.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올라가세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시는데 아버지가 어머니의 지팡이가 돼서 서로 부축해서 그 육교로 올라가시는 뒷모습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아 그냥 내가 태어나서 부모의 뒷모습을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도요. 그때 오늘 교수님 강의가 그냥 저를 많이 웃게 반성하게 되네요. 예. 잘해. 예예예. 우리 이재용 선배님은 좀 돌아가셨지만 아까 그 노래라는 추억의 워물을 갖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제가 노년이 얼마 남지 않은 나이이기 때문에 제가 저 나이가 됐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게 될까 이런 생각들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 강의하신 내용 중에서도 개인사를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저하고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또 강연도 가슴 깊게 다가왔고 되게 그립네요. 오늘 또 돌아가면서 저 술 먹을 것 같아요. 부모님 생각하면서.